물박차 이제 신호 받고 출발합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네, 새벽 5시 좀 지나서 차들이 없죠? 네, 쭉 녹색 신호에 통과하려는데 택시 한 대가 이런. 아하. 이곳 제한 속도 60도로입니다. 아니, 택시한테 거기서 그렇게 그 불법 유턴하면 어떻게 해? 했더니, 아유, 나 불법 유턴 안 해요. 나는 1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었어요. 이렇게 주장합니다. 아니야, 여하튼 간에 차로 변경이든지 불법 유턴이든지 100대형이지. 그랬더니, 아, 100대형 아니랍니다. 뭐 때문에 그럴까요? 불박차 속도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. 불박차 속도 어느 정도일까요?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요, 블랙박스 상에서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지만 실질은 얼마 안 됩니다. 한 50 정도 될까요? 그리고 그 다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 감시 카메라에 있었기 때문에 속도 내지 않았어요. 60은 안 넘었습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양쪽 주장을 감안해서 이번 사건 몇 대 몇인가요? 분심에서 80대 20 나왔답니다. 100대 0일까요? 80대 20일까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셨을까요? 100대 0이라는 의견이 91%, 80대 20이라는 의견이 8%입니다. 다수 의견이 100대 0이에요. 저는 어떤 의견일까요? 저는 소수 의견입니다. 왜 그런지 다시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. 불박차가 속도가 상당히 있어 보였어요. 출발해서 얼마 안 됐다 하지만은 처음에 출발해서요. 국산차 시속 100km 되는데 얼마 걸립니까? 제로 100 되는데, 제로에서 시속 100km 되는데 외제차는 한 5초 만에 되는 것도 있고요. 우리 국산차들도 요새 많이 많이 빠르죠. 아, 외제차는 3, 4초 만에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웬만한 승용차 한 6, 7초 되면 100km까지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출발해서 몇 초 만에 사고나는지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속도 붙죠? 지금 9초예요, 9초. 9초면은 충분히 속도가 붙을 수 있죠. 그리고요, 빵 소리 건져놨나요? 이때 빵 나요. 그리고 이때 조금 더 먼저 발견했다는 거죠. 그러면 이때쯤 발견했다는 거죠, 이때쯤.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한 30여 미터 돼 보이지 않습니까? 시속 60을 지켰으면 저 상태에서 속도를 좀 빵!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맞은편에 차들이 없어요. 맞은편 차들이 없으니까 피하면서요. 초차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왼쪽으로는 피해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. 마침 왼쪽에 차가 없으니까요. 속도가 제가 볼 때는 60보다 더 높아 보입니다. 제 그냥 생각이에요. 7, 8, 10 또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한속도를 지켰으면은 멈출 수 있었거나 부딪힐 때는 옆으로 스치면서 부딪혀갖고 저렇게까지 차가 크게 망가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질문 잡기는 죄송하지만은 100대 0 아닌 쪽 의견입니다. 새벽 시간이죠? 네, 새벽 5시 2분. 차들 없을 때, 차들 없다 하더라도요. 앞에 뭔가 보이면, 특히 택시 보이면요. 택시는 그냥 손님, 아, 이쪽 손님 없을 것 같다. 저쪽으로 가야지. 그러면서 저렇게. 택시는 불법 유턴은 아니라고 주장해요. 단순한 1차로 차로 변경이라고 주장해요. 하지만 불법 유턴으로 보여지죠. 불법 유턴으로 처벌은 못하지만은, 그러나 아예 불법 유턴일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해 보이지만, 그러나 과실 비율은 과속으로 보이는 불박차에게도 일부 있어 보이네요.